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도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것만으론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지민 PD가 국회 운영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8인 중한 명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저의 이름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오르내리게 된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시작되자마자 이 비서실장의 사퇴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만으로 사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한 이 비서실장은 혐의가 입증되면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사의 표명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사퇴하실 겁니까? 조사 대상으로 의혹이 포함됐다 하면. 사실로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비서실장직을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조사 대상이 되시는 것만 가지고 아니, 조사 대상인 건 가지고야 제가 못하겠지만 그러시면 안 되겠죠.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제가 만에 하나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그렇죠. 밝혀진다면은 그건 당연히 제가 그만둬야죠. 하지만 이 비서실장이 직무를 중단하지 않는 한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경우 지난 사이버사 대선 개입 수사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서면 조사조차 받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에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군 관련자들이 수십 명이 넘게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지금 뭐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보실장님은 그 건과 관련해서 조사는 일체 받으신 적이 없죠? 네, 조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 서면 조사조차도 받으신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우려하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이 수사에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도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실제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검찰 출신 인사가 청와대 요직에 앉아있는 현 정부 특성상 검찰이 독립적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남춘 의원은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면서 청와대 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오늘 운영위에 출석하기로 했던 우병우 민정수석은 업무적 특성을 이유로 오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 보고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묻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자신은 보고한 적이 없다. 민정수석이 개괄적인 보고만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보고 체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시인한 셈입니다. 대통령께서 나가신 사이에 검찰로부터 또는 민정수석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단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나요? 저는 맹세코 단한 번도 보고받은 거 그럼 없습니다.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 누가 보고를 하셨죠? 갔다 온 뒤에? 갔다 온 다음에 보고는 아마 개괄적인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민정수석도 정확한 내용 보고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보고 정도는 아마 민정수석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정수석께서 대통령께 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돼서 보고를 개괄적으로 했을 것이다. 개괄적인데 이 건에 관해서는 그 리스트가 나온 이유는 민정수석도 제가 알기로는 검찰하고 아니, 그러면 연결을 열흘 하고 있습니다. 동안이나 국면을 비워나가는데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 아무도 보고를 안 합니까? 그냥 보고를 대통령께서 했다는 거 직접 제가 인터넷 뭐 찾아서 보시나요? 나중에 보고한 이거 직무유기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을 직무유기가 아니죠. 여야 의원이 모두 집중한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30년의 친분이 있지만 부탁을 들어준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년간 고인과 나눈 140여 통의 전화의 경우 90%가 성전 의원이 걸어온 것이라면서 자세한 내역은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해소된 의혹은 없었던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틈틈이 성전 의원의 특별 사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서실장은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고 특별 사면 자체가 불법이냐는 민주연합 김경엽 의원의 질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특별사면 자체가 특혜성이 있죠. 죄인을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실장님,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뭐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뭐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죠? 네. 성완종 전 의원은 생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병기 비서실장이 처신을 잘해야 한다. 내가 말하면 그 사람 물러난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느 하나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